드디어 휴가철이 오긴 왔는데 우리는 공부하러 왔네요. 지난 시간에 댁에서 보셨죠? 네. 애들 인간 듣는 그 분위기 있으셨을까? 그래서 다만 이제 생긴게 다 그게 좀 달랐을 것 같고요. 워낙 집에서 계시는 분들께서 손 한번 잘 보고 계시죠? 불편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다시면 여기 스태프들께서 처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스태프들 굉장히 진지하시고 또 일도 잘하시고 이런 세팅을 지금 상황에서 생중계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시스템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서로 앉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답답하잖아요. 강사도 답답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의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단순한 수강자가 아니죠. 우리는 여기 왜 와있다. 강의를 이제 이야기부터 강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저의 모든 파일은 다 막걸리 선호자님은 다 드린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원본 파일 내려받으셔서 거기다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포인트가 뭐냐면 자꾸 생각을 하세요. 이 장면에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고 나는 이 사진을 찍어서 여기를 넣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 전에 이렇게 뭘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죠? 네. 네, 파워포인트 더 예쁘게. 파워포인트도 배경색도 좀 화려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연을 그때, 일주일 전에 시연을 해봤어요. 배경색이 있으니까, 댁에서 보실 때 화면이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각색을 다 뺀 겁니다. 좀 그렇죠? 하얀 바탕에 검정 댓글씨 잘 안 쓰는데 제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메모하시면서 나라면 지금 이 칸막이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갑자기 실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강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까? 근데 이 강동 건가가 지향하는 바 이것이 선생님들이 메신저잖아요. 만드시고 그리고 강의는 언제든지 녹음하셔도 됩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지만 녹화되면 데이터를 많이 쓰잖아요. 백보는 되는지 영상? 네, 모든 이런 강의 영상을 배포가 안 될 텐데. 비밀팬으로. 녹음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래서 저는 녹음을 초창기 강의 생활, 제가 교사 강사 생활을 20년. 계속 강의를 녹음해요. 녹음해서 다시 들어. 명강의 별거 아니더라. 뭐냐? 반응 좋은 거 늘려. 근데 내가 나름 느낀다고 얘기했는데, 반응 써요. 그럼 그런 거 주죠. 그 별거 없어. 그 느리다 보니까 영광이야. 그러시려면 녹음하시고 제 강의 그냥 녹음하셔도 됩니다. 녹음할 때는 어떤 모드를 해야 된다? 비행기 모드를 해주셔야 돼요. 왜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끊기는 소리가. 비행기 모드를 해서 녹음해서 이렇게 스스로 피드백을 자꾸 하시면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나만의 언어 습관들이 있다. 어떤 강사님은 보니까 모모로 다가 본인도 인식을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스스로 언어 습관이 나한테 이런 언어 습관이 있었네 이런 것을 캐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202 강좌는 자녀와의 소통법인데 그 강좌는 이미 3년 전, 4년 전에 강동 갔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그
강의 제목으로 제목을 읽기든 뭐라고 했다? 뭐뭐 한 자녀와에서 통법이라고 맞추셨네요. 그 까칠함이라는 표현 때문에 히트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마다 오후 40분 이상 막 어머니들 모셔가지고 강의 들으시고 아버지 강좌도 그렇게 했고요. 요즘 지난번 강좌하고 오늘 이 강좌 그때 이제 강동구청에서 혁신계획 찍으라고 해서 혁신지구 사업으로 두 개의 강좌를 소개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한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또 하나는 자녀의 강점 찾기. 이 두 가지 주제를 했는데 이 일이 가장 많이 채택 때문에 까칠한 이 일이가 자녀의 강점 찾기. 그래서 오늘 제가 맨 뒤에 그때 실제 강의했던 묘곡초등학교하고 명일초등학 거기 가서 제가 실제로 강의했던 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큰 틀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큰 건물을 지어놓은 누구야 일단. 그러니까 까칠한 자녀의 소통법이라는 강의, 또 오늘 자녀의 강점 찾기라는 강의, 이 틀을 늘 만들어 두시면 다니면서 뭘 하나 보더라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녀의 강점 찾기와 연관이 된다 그러면 그때 또 내가 개념이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게 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강사 이전과 강사 이후에 달라지는 거죠. 세상 만사를 강의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자, 복습할게요. 지난 시간에 네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 하는 법? 칭찬하는 법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누구든 다 그 칭찬하는 거 어려워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뭘 못 찾아? 칭찬해? 기준을 못 찾아. 그때 달라. 그러니까 엔스 열다 그래요. 그때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데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자,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뽑혔어. 장훈경 선생님? 네, 장훈경 선생님 칭찬의 기준은 뭐다? 내 아이의 과거. 그래서 난 하루에 10번 이상 애들 우리 애들 칭찬했다. 아 그거는 이제 습관이 돼야 돼. 이제 그 칭찬하는 법, 야단치는 법, 판공비 쓰는 법, 미러링 네 가지 했어요. 이 네 가지를 저는 그걸 깨닫고서 발정자를 쓰면서 실천을 한 거예요. 칭찬할 때, 또 야단치 때. 또 미러링 해줄 때, 또 판공비 쓰기 이렇게 해서 발열정자로 매일매일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머리가 바뀐다고 내 태도가 바뀔 때 습관이 바뀌지 않는데 17번 최대로 많이 발열정자 쓴 게 17번이었어요. 그 이유는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그런 거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입만 벌리면 칭찬해. 우리 애들이 아빠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파일럿이다. 지네들 비행기를 그냥 잘 태워준다. 그 와중에 우리 딸내미가 뭐라고 했어요? 아 우리 아빠 표정 쩐다 그랬어요. 쩌는 표정. 그래서 마무리로 우리가 첫 시간에 강의 마무리를 구호로 끝냈죠? 네. 네. 어떤 표정 잘 짓죠? 짠 표정 잘 지어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개콘처럼 끝났다. 유쾌하게 끝났죠? 네. 자, 야단 제대로 치는 거. 저기 대표하신 순서를 두구두구두구 김미경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 댁에 계시네. 네. 밴드에 답 좀 올려주세요. 야단 치는 거. 영어로는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근데 거기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번째 줄. 네, 마음은 뭐만 아니다. 이게 사람을 이게 약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야단칠 수 있어요. 자, 딸이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 들었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 그대로
네가 외박을 하고 들어오니 네. 아빠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화가 원래 뭐예요? 불안이거든요. 불안하다. 왜 불안해? 네가 임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아빠로서는 그게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야단치는 것이라 내 마음을 표현해주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 애도 꼼짝 못하는 거 그러면 네? 혹시 다 올라왔나요? 아니요 아직 정현숙 선생님? 야, 그치? 오늘 온 선생님들 정현숙 선생님도 오늘 정현숙 선생님 이제 잘 오셨네 두 분이 계세요 아 그래? 네. 동료인? 네. 김성희 선생님? 되게 계시고. 이거 나눠야 되겠다. 이진자 선생님. 네. 네. 자, 어려운 퀴즈 드립니다. 상금, 아! 지난번에 상품 못 받으셨지? 구경만 하시고. 상품 이런 것도 있어요. 재미난 역할, 이거 어머니들도 학부모 강의할 때 역할 그거 할 때 이거 쓰라 쓰시고 가져가라 그러시면 나와. 이거 탐이 나서. 오늘 아이 남자에 대해 로망 배트맨 행자 지난번에 보여줬던 어때 분위기 또 달라졌죠? 네. 네.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판공기 잘 쓰자는 건 무슨 뜻이다? 응?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판단, 네. 그다음에 공감, 비유를 잘 살피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네. 특히 이제 아빠들이 걱정이세요. 아빠들은 자꾸 그 다 아시겠지만 이 성차별적인 발언이 되는데 아빠들은 공감 능력이 왜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 판단을 하려고 한다 판단을 유보를 잘못해 근데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홍정화 선생님? 네. 네, 홍 선생님? 네. 저하고 역할을 합니다. 네. 제가 학교 갔다 왔어요. 네. 가방 툭툭. 엄마! 세상에 우리 탄생 제일 짜증나! 이랬어요. 그, 엄마는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집에서 실습 안 하셨구나. 연습. 에고. 그렇지. 에고. 우리 딸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전라 짜증났구나. 지난 시간에 연습을 안 했구나. 이거 연습 안 해서 지금 제가 학생의 실패가 아니라 홍영아 선생님 실패가 아니라 선생의 실패. 실습을 안 한 거지. 근데 진짜 강의로 가시면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이거예요. 자, A, B. 그러니까 엄마, 딸이야. 그래가지고 역할극을 시키는 거예요. 자, 딸이 딱 집에 왔어. 가방 탁 던졌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당태기 때문에 저를 짜증나. 잊지 마라, 잊지 마. 미련이인데, 이게. 거울 내어주겠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다시, 이거 NG예요. 자, 레디, 다시 레디 액션 해드릴까요? 레디 액션! 엄마, 우리 담탱이가 제일 싫어. 에고, 우리 딸내미가 전라 단 담탱이 때문에 짜증났구나. 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댁에서도 지금 혼자 계시겠지만, 제가 제 딸하고, 그럼 댁에서 엄마 하시고, 또, 뭐또 방면 제가 들어가면 딸하고 엄마 이렇게 역할 해보겠습니다. 각자 연습하세요. 각자 연습. 자,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연습. 엄마 연습.
엄마, 세상에 더 단둘한 게 제일 짜증나. 야, 우리 딸이 오케이, 알았어. 연습하셨나요? 네. 여기서 연습하시면 나와서 여기 시연을 하시면 상품을 드릴 거예요. 여기 센티메 가면 그러시면 그분에게 우리는 한번 몇 가지에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이거 하고 한 분은 이거 쓰시고 역할도 하시는 엄마들은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응? 왜 삐리삐리 소리 내가 요거 이제 타이머인데 제가 이거 딱 1분을 눌러놨었어요. 도전해 놓고 그럼 1분이 지나면 삐리삐리 소리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연습 다 하셨으면 역할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 연습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님이 못하시고 그렇죠? 애들이 실패가 아니라 누구의 실패야? 항상 늘 교사의 실패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자 역할을 바꾸겠습니다. 딸 엄마 저한테 한번 제가 엄마? 자 그럼 댁에서 자 해보세요. 엄마 세상에서 우리 단톡 처음 제일 짜증나 한번 해보세요. 시작입니다. 엄마 세상에서 우리 단톡이 제일 짜증나 여러분 제가 합니다. 얼굴 표정이 중요한 거 아이고 얼굴을 애보다 더 웃어 아이고 민다님이가 당첨 때문에 잘나 짜증나 그냥 이렇게 한 1분 정도 연습할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럼 강의 평이 어떻게 나오냐? 실수 위주의 강의여서 참 좋아. 그러니까 좋은 강의는 똑같은 거야. 어른이나 애나 그렇죠. 내가 그 강의 속에 있고 그래서 못먹을 이게 뭘 많이 들은 거 같은데 집에 갔을 때 머리가 하얘. 아무것도 기억이 없나? 그거는 좋은 강의냐 나쁜 강의냐? C급 강의야. 지난 시간에 제가 C급 강의 했는 근데 요것에서 응용되면 애가 뭐라 그러면 이제 행복한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애가 자신이 있는 거야. 엄마는 왜 내가 아플 때 뭐 못해주니까 공감 못해주니까 그때부터 내가 자신이 안 생기는 거야. 질문인데 네네 가문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대로 미련이랑 한마디 해줬더니 엄마 나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구나 담배인 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 왜 내 말 똑같이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응용까지 학교 가기도 싫구나? 계속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게 이 훈련의 목적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 그걸 가로앉히는 그런 육박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지 엄마 오늘 사회표 10점 맞았다 그러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날 수학 시험도 봤다는 거죠. 그때부터 쳐치는 얘기가 근대 수학이었다는 말이야. 그러지 마. 일단 이벤트에서 그러면 내가 신경적으로 다 하는 거죠. 단체 제일 싫어 그랬잖아. 그러면 일단 거기서 한 50% 정도 화가 풀린다. 신비의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이 네. 질문 주셨는데 네. 우리 애는 사춘기 때 말을 안 해서 네. 아주 입을 다문 아이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입을 다문다. 그건 오늘 강의하고 연관이
들고 왔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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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이런 내용을 네. 공유를 안 한다는 학교에서 있던 거. 아, 학교에서? 그 저는 학부모총, 학부모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려요. 그 애가 학교에서 보면 가정통신문 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가정통신문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사춘일 때 가정통신문 한 장에 500원씩. 아. 또 내서 식탁에 놓으면 그거 500원씩 줬어요. 왜 줬을까요? 그걸로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가 얘하고 나하고 공유된 정보가 있어야 대화를 하지. 하다못해 주간 식단표라도 한 달 월간 식단표라도 아무개 좋아하는 뭐 남았네. 진지하게 하면 뭘 얘기해요. 부모하고 자식한테 할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팁이 될 수 있겠어요. 요즘은 500원 주면 내가 욕하려나? 한 장에 쳐. 뭐 꽤 많이 나가요. 뭐 특별한 돈. 그런 식으로 그 작은 소 근데 서로 대화가 많은 사람이 대화가 많아지나요? 안 하던 사람하고 많이 하나요? 많이 하던 사람하고 많이 하나요? 많이 하던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대화가 많이 풍부해지게 되는 게 아니야. 깨알 같은 이야기 하다 보면 어느 날 수다쟁이 엄마 5년 시간이 수다쟁이 되고 9년 시간이 수다쟁이 되고 그 덕분에 애가 그때 시험 때인데 아빠하고 아차사랑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사실 애들 입장에서 아빠를 위해서 올라가 주는 거거든. 그 보고서 시험 공부하고 다 그 어떤 표정 때문에? 어떤 표정?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지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오늘은 네. 이렇게 하면 이야기도 전부.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춘기 커야 되는 거 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자존감. 근데 말로만 그럴 것도 없고 실제로 얘네들이 가장 큰 자존감은 자신의 모를 자기들 강점. 근데 이 강점 찾기에 누가 본인이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강점. 누가 찾아줘야 돼? 담임을 잘 만나면 되는데 저 같은 담임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잘난 척. 그래서 결국 누가 해줘야 돼? 엄마 아빠가 해주셔야 막 키야 그냥 대충 먹어 라면 먹어도 커. 그런데 이 자존감은 아 내가 꽤 괜찮은 존재하다는 그 생각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내 아이의 강점을 찾는 평생의 노하우 가르치는 교사 애들만 35년 교사 20년 학부모 10년 65년 가르치 예. 제가 교육 초반에는 IQ 검사라는 걸 했어요. 그죠? 네. IQ 검사를 했는데, 한 녀석이 70도가 나왔어요. 그게 뭐, 90도 아니고 70도야. 그럼, 돌고래 IQ가 얼마예요? 70. 돌고래 IQ가 70인가 된다고 그래요. 돌고래보다 조금 나아. 정말 어이없네. 근데 진짜로, 공부의 특성하고 근무할 때는, 기계과 120명 중에 꼴찌를 해, 인가? 진짜? 야! 아이씨, 공부 좀 해놔. 그러면 117등까지 올라가 봤어. 그 저는 얘가 바보인 줄 알았어. 그래, 졸업하고 보니 얘가 제일 먼저 취직을. 그 신청 앞에 사무기기, 출생 기록기, 뭐, 탈출하이트 이런 거 보면 제일 먼저 취직하더니 제일 먼저 동기 회장이 됐어. 이게 뭐야 이거? 잘못 판단한 거야. 아,
지문이 다른 지문이 있다는 것을 좀 봐야겠네요. 어떤 지문일까요? 얘는 어떤 지문일까요? 여기서 뭐 내가 제가 강의 할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애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만 좋아해. 그게 애의 단점이에요? 강점이에요? 강점이에요. 그거를 어머니는 어떻게든 살려주셔야 돼요. 친구 사귀는 거 그거 고통이 지느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얘는 뭐 대충 먹고 살렵니다. 얘는 영업을 해서 먹고 살 거 아니야. 네트워크를 먹고 사는 거.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어려운 어머니는 밥값이 많이 들어가겠다. 애들이 오면 밥 사줘. 지금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IQ는 사실 좀, 가만히 그때 IQ 검사할 때 보세요. 뭐 검사하던가요? 수리. 공부, 기아 공부, 또, 언어. 뭐로 시작되는 단어 수리. 또 언어와 수리야. 요 두 가지. 그러니까 IQ가 높다는 건 요것이 뛰어나다는 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데, 바드나라는 하버드 박사 이분은 이게 독립적으로 발달됐대요. 워드 스마트 한 애가 픽처 스마트 하냐. 무슨 얘기냐면, 영어 100점 맞는 애가 제가 이 낱말찾기 워드서치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세로나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주면 얘가 짜증을 내요. 뭔 찾아주죠. 낱말찾기는 공간이 탁월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더라고. 나중에 막 짜증내고 다른 걸 신나서 하는데 얘가 선생님 다 하나 다 하는데 내가 이런 거 왜 해야 돼요. 독립적으로. 그리고 어머니 강의 나가시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 또 있어? 우리 애는 책상에 붙지 못해요. 그래도 뭐라고 하죠? 걔는 얘 바디 스마트. 걔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화장실도 보고 걔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 그리고 기준은 없다고 엄청나 거기에 두는 거예요. 왜만 보고 한숨이야. 그렇죠? 그 아이는 그러면서 공부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처음에 경시, 요즘 수학 경시가 있나 모르겠다. 한 39점을 맞고 왔어. 근데 그 다음에 40점 맞았어. 그때 칭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좀 표현을 했지만 난 어른은 명확해야 된다. 39점 받은 애가 40점 맞았으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 바디 스마트 멘트라고 하죠. 내가 노력해가지고 1점 잡았는데 그래 애들이 반드시 하는 말이세요. 나보다 못하는 두 명 되는 듯. 맞아요. 근데 엄마들은 얘가 나 지금 딱 장난치나 너보다 못하는 두 명 그럼 꼴찌에서 셋째라도 그게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늘 엄마의 무시의 느낌. 여기 EBS의 다중기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20년, 지금 우리나라 어민들, 애들이 20년 뒤에 이런 모습. 20년, 30년 뒤. 지금 내려보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갑니다. 뿅! 자신의 직업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 중 비교적 불만도가 높은 8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그런 직업들입니다. 막상 제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높은 대인관계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 고민도 많고 또 개인적인 만족감도 그리 높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스트 오영훈입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저의 적성에 꼭 맞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개인 사업이라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아니 오히려 부러워할 직종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이렇게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직업이 불만인 이들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어머니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직업에 애를 몰았을 때 20년 뒤에 얘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놀랍죠. 신기하게도 이들이 보이는 감정 지능은 모두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반대로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조금 전 직업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과는 정반대죠. 모두 자신의 강점 지능과 직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이들 역시 잘 못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순서 외우는 게 좀 머리가 좀 둔하고 이제 이름을 갖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저 성 정도만 딱 알아두는 경우가 사수를 제가 80점 이상 받으면 정말 그 특별한 경우였어요. 그 정도는 못했었고 약도를 못 찾을 때는 사실 이제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를 놓고 계속 도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잘하지만 한 가지는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강점 지능 하나 때문일까요? 이들의 지능 프로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성공 비결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세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공간 지능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언어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따릅니다. 이들의 삶의 강점 세 개와 이들의 직업을 연결해 두십시오. 뭔가 연결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발레리나 역시 마찬가지. 무대에서는 특성답게 대인 지능이 삶의 강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답게 언어 지능이 빠지지 않습니다. 비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삶의 세 가지의 감정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된 곳, 바로 그곳이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있죠. 삶의 감정 세 개 중에 모두 자기 이해 지능, 즉 자기 성찰 능력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여기 내 아이의 이런 강점 지능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네, 다중지능 검사는 인터넷에 제가 뭐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댁에 가셔서 네,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 맞는 거를 골라주시는 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애 진로를 탐색해 나갔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이 댁에서 보실 때 그 모니터를 이렇게 계속 보셔야 되고 또 한 시간 들으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40분하고 20분 쉬고 40분하고 2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11시에 뵙기로 하고요. 댁에서 좀 푹 쉬시고 그동안 아무 진행 안 할 테니까 푹 쉬셔야 바깥에 나가서 눈도 좁고 체조도 좀 해주시고 질문은 그 올려주시면 단톡방에 올리셔도 되고 또 영상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